예,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들어갔을 때 지금 수정폼이 없는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고쳐주고요. 해가지고 수정폼으로 갔다가 이제 이걸 다시 수정하는 걸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에 있는 이 데이라이트를 작성일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작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는 건 둘째치고, 자, 수정폼과 수정. 하게 일단 수정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아이디 업데이트고요. 보드.홈 업데이트.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예, 여기 날짜대로 왔죠. 자,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폼 업데이트라는 거를, 예.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 비슷하니까, 이제, 예, 폼 업데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자, c.loadBoardById 해가지고, 아티클을 만들어서, 모델에서 보드 아티클 만들어서, 이제 이게 렌더링 해줬죠. 가지고 이제, new 파일에서,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 폼 업데이트.html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복붙사입니다. 예, 그냥 HTML 내용들이니까요. 가지고 작성자는 그냥 이대로 써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아, 요거는 아직 샵으로 해야겠네요. 예, 샵으로 하고. 자, 이제 아티클 이제 폼 이제 수정 폼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리드를 할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URL 보드 폼 업데이트 하고 아티클 점 아이디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겠죠? 예, 이런 거 대소문자 확실하게 적어 주시고. 확인 한번 하고요. 자, 제대로 된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수정의 주소가 생겼습니다. 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요거 좀 어디였냐? 폼 업데이트 제목에서 value 오케이 요거까지 좀 적어내 주시고 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송될 그 주소를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자, 포스트 보드 아이디로 그냥 적어주도록 하고요. 보드.업데이트 이렇게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자, 전송 주소 적어주시고요. 이제 글 수정 키보드 데이트 업데이트를 하고 레벨 점 리절트 예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뭐 리턴은 그 번호로 갈까요? 갈까요? 예 휴가 꼬입니다. 예. 자 일단 리턴은 그 해당 게시 글 번호로 일단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64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꾸는 거는 타이틀과 이제 바디죠, 바디. 이 바디 두 개는 스트링 구조죠. 스트링 타입이고요.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c.txt transaction exec 그냥 이거는 실행하는 겁니다. 가지고 업데이트 보드 셋 타이틀은 그리고 바디는 물음표를 해 주시고 where post id가 여기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title, body, id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가지고 뭐 앞에서 받는 건 없고 에러만 받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은 패닉에서 에러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예. 수정 처리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자 에러 undefined 에러인데
아, 실수했네요. 예, 이것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 요거를 이제 하나 글 읽는 거죠, 읽는 거. 이래가지고 제가 복붙하다 보니까 예, 리드로 바꿔줍니다. 예. 자, 되라, 되라. 예, 수정해서 이게 수정된 글. 네, 제발 되라. 제가 뭐 잘못 적어준 거 같죠? 자, 어디갔냐? 업데이트에서 요거 제가 여기를 안 해줬죠?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요거 저거 빼먹네요. 보드 점 뭐였더라? 네, 이럴 때는 루트를 보면 되죠. 보드 점 업데이트. 예, 요걸 저 업데이트를 적어주시고 아이디는 article.id. 아이디는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드 좀 업데이트. 예, 포스트 방식 이렇게. 주소 한번 볼까요? 예, 보드 좀 아이디. 아씨, 예, 이렇게. 이런. 자꾸 실수를 하네요. 예. 예, 경로 제대로 설정되었고요. 자, 이제 글 수정된 거 해주시고 전송하시면은 글 수정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수정해 볼까요? 수정, 수정. 자, 수정된 거 수정됐고요. 이렇게. 자, 이제 지금 이게 역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역순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 select from board, order by post ID DSC. 이렇게 해주면은 역순으로 지금 post ID에 돌리겠죠? 자, 이제 페이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 예, 드디어 페이징 갑니다. 예. 아, 이거 페이징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약간 제가 지금 고민이 앞섭니다. 지금 페이징 알고리즘이 되게 익숙하신 분이었다면 그냥 뭐 바로 적용해가지고 그냥 뭐 바로 그냥 하실 텐데, 예. 아, 이게 약간 제가 고민이 되네요. 예. 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실 내용은 모드에다가 그, 아, 예. 먼저 뉴 파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컨트롤 시프트 S 페이지 인포.고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페이지 정보, 일단은 페이징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했냐면요. 자, 일단 다음이 있어야겠죠. 다음이랑 뭐 이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있고, 뭐 다음이 있고, 이제 아니면은 이전 버튼이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구현하려면은, 지금, 시작 페이지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끝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말고, 이제 총 페이지 개수. 총 페이지 개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100페이지까지 있는데, 끝 페이지가 10페이지라면은, 다음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이게, 지금 50페이지로 돼 있으면은, 이전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야겠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하려면은,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 총 페이지를, 이세 가지를 계산을 해줘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먼저, 페이지 정보를 넣어줄 이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egin info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모델 쓰고 그다음에 import 뭐지? import fmt 뭐 이런 식으로 fmt를 쓸 때도 있고 로그를 쓸 때도 있어요. 저도 약간 지맘대로입니다, 되게. 그래가지고 먼저 구조체를 선언해 줘야겠죠? 페이지 info 스트러트, 다음에 begin 페이지 int 64, 그다음에 end 끝 페이지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total 페이지 count int 64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투 스트링도 오버라이드 하겠습니다. 아, 타이프가 아니라, 예, 펑크, 그다음에 p.pageInfo는 스트링 해주시고, return fmt.println, 아, sprintf구나. sprintf는 pageInfo 해주셔가지고, begin, end page, 그 다음에, total page count,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begin page, 그 다음에, begin page, p.end page, 그 다음에, p.total page count. 예,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스트링도 오버라이드 했고요. 아, 이클립스가 그립다. 예, 일단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보드 컨트롤에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일단은 페이지 계산 알고리즘을 먼저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계산 알고리즘 페이지 계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C 보드 그다음에 페이지 가지고 리퀘스트 페이지는 int 64고요. 이제 돌려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게시글들의 리스트랑 이제 페이지 인포 이제 이거를 돌려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els. 보드 가지고 모델 배열을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models. page info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할까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냥 페이징 이거 알고리즘은 그냥 알고리즘 뭐 계속 보풋하면 되거든요. 그냥 한번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보풋 저 같은 경우 한번 계속 복붙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일단 천천히 한번 일단은 예 천천히 한번 복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제 이 보드에서 게시글이 몇 개인지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지고 토탈 아티클 카운트라는 이제 해가지고 변수에다가 이제 총 게시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토탈 페이지 카운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일단 총 게시 글수에서 이제 페이지가 몇 개인지 구해야겠죠. 근데 여기 카운트 퍼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페이지당 10개씩의 글을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100개의 글이 있었다 하면은 100 나누기 10에서 10페이지가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총 게시 글이 한 개면은 일단은 뭐1 나누기 10 해가지고 0페이지 한데 이제 0페이지의 경우는 플러스 1 가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 페이지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0페이지일 경우에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0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0이 아닐 경우에는 예.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올림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랑 이제 이렇게 뭐 페이지 수가 전부 다 계산이 됐으면은 첫 페이지랑 끝 페이지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가지고 첫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넣어줍니다. 가지고 만약에 10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단 여기다가 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0일 경우에는 뭐 이제 다 여기 일단 여기까지가 0이니까 다 0이고 플러스 1 가지고 시작 페이지가 1이고 1 더하기 여기서 10 빼기 1 하니까 엔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가지고 숫자를 넣어 보시면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코딩하고 있는데 숫자를 천천히 넣어 보시면서 아 50을 넣었을 때는 시작 페이지가 뭐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0만 넣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엔드 페이지도 이제 구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페이지까지밖에 없는데 7페이지가 총 페이지인 경우에서 1 더하기 10, 1 더하기 그러니까 9를 해서 10, 10 엔드 페이지로 된 경우에는 이제 엔드 페이지는 이제 무조건 토탈 페이지로 똑같이 이런 경우에는 예. 해주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거는 그냥 예, 버스트 로우랑 엔드 로우를 구합니다. 아,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또 할까요? 그냥 복붙해서 돌아가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그냥 예, 일단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 페이지에 맞춰가지고 이 만약에 0페이지 들어갔으면은 0페이지 곱하기 10, 0부터 시작하고 뭐 이제 0에서 이제 0에서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이걸 어떻게 검색을 할 것인가 이거를 퍼스트 로우랑 엔드 로우를 이제 이걸 검색을 합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리절트를 구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여기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미트를 정해줘 가지고 몇 번째 글부터 몇 번째까지 이제 여기서 뽑아와라. 그러니까 요청 페이지에 맞게 결국 이한 문장을 뽑기 위해 그렇게 이렇게 많은 계산을 해두는 겁니다. 예, 어떤 시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예,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다는 시가 떠오릅니다. 예, 어쨌든 자, 저한 문장 SQL 문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이 알고리 이이 이 그냥 이거는 뭐 자바를 가시건 뭐 PHP를 가시건 이거 그대로 이제 거의 MySQL을 쓰시는 이상 아마 거의 그대로 쓰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이거 예전에 자바 코드 있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예,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걸 바꿔준 겁니다. 가지고 예, 까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리절트를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예, 거의 똑같죠. 이제 작업은 가지고 이렇게 리절트를 잡아주시고 거의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예, 여기다가 아까 저거 했던 거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인포메이션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자 여기서 지금 비긴 페이지랑 엔드 페이지를 구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바 선언을 해줘가지고 페이지 인포 그 구조체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나온 그 이제 페이지 인포의 비긴 페이지를 여기서 얻은 비긴 페이지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돌려주게 될 것은 일단은 articles라는 그 게시글들의 목록이랑 페이지 인포를 이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여기서 구한 것들 페이지 정보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1페이지로 들어가건 2페이지로 들어가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힘드네요. 가지고 이제 이거를 슬슬 바꿔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그 기본 그니까 지금 루트를 보시면은 이제 보드로 갔을 때 그냥 무조건 1페이지로 가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 잠시만요. 자 어디 보자. 페이지 여기다. 예. 자, 후, 자, 리퀘스트. 자, 이제 이걸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리퀘스트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페이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소가 좀 더러워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리퀘스트 페이지. 예. 그냥 리퀘스트 페이지. 예. 리퀘스트 넘버 페이지. 그냥 리퀘스트 페이지로 할게요. 예. 가지고 보드 컨트롤에다가 리퀘스트 페이지 인트 64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죠. 과감하게 지웁니다. 과감하게 지워주시고요. 다음에 보드 컨트롤러.
자,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드로 들어갔을 때는 요 페이지 이 넘버가 0이거든요. 가지고 이게 0일 때는 리퀘스트 페이지 플러스 플러스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티클스랑 그다음에 페이지 인포는 아, 제일 중요한 거예요. C.page 예, 요거 있죠? 해가지고 C.page 해가지고 리퀘스트 페이지를 넣어주시고요. log.println 그다음에 로그를 좀 찍어준다. 게시글들과 페이지 정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티클스 페이지 인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 로그 한번 뽑아주시고 아티클스랑 예, 페이지 인포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이제? 에러가 안 나야 될 텐데요. 일단 작동을 잘안 하나 하나. 아, 역시 에러가 납니다. 예. 아, fmt.sprintf 페이지인포.go에서 fmt.sprintf 아 여기만 이렇게 하면 대충 되는 거야. 예.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보드 인덱스 아, 예. 나머지 이런 것들 에러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에러가 뜨는 거죠. 예. 요럴 때는 인덱스 점 예.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예, 된것 같습니다. 되라, 되라, 되라. 보드. 아, 잠시만요. 아, 저것도 만들어주면 되겠다. 예. 그냥 일반적인 보드도, 예. 게.보드. 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되라, 예. 예, 지금 시간이 20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영상 중지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바로 중지하고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